신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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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반갑습니다. 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축소수 손흥민입니다. 너무 많은 환호를 해주셔서 몸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좋은 장소 또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잊지 못할 추억 또 재밌는 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웃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손흥민도 진짜 많이 떠시지 역시 공기가 달라졌어요. 다 달라지고 우리 선수분들이 눈에서 하트가 나와요. 아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지금. 열렸네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 공기였는데. 네, 와, 하늘도 열리고. 서울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우리 손흥민 너무 멋있죠? 네, 우리 손흥민 멋진 손흥민 선수와 끝까지 함께 열정적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보다 그 여자분들이 네. 더 많이 오셔가지고 손흥민 선수 좀 부담스러워하시는가?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으시죠? 또 좀 저도 좀 많은 에너지를 받아갈 것 같아요 오늘. 네. 여자분부터 열린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는 토크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자 2023년 FIFA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많이 해볼 거고요. 또 이번에 출시된 제대로 미친 스피드의 축구와 엑스 크레이지 페스트 지금 손흥민 선수 또 오나미 씨도 신고 계신데 이 축구화에 대한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사전에 받았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 Q&A 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가 공식 스폰서인 2023 호주 뉴질랜드 FIFA 여자 월드컵 그리고 스포츠를 향한 여성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자 월드컵이 약 2주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지금 아마 우리 모든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굉장히 훈련에 임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현재 FIFA 세계랭킹 17위를 유지하면서 또 좋은 실력을 갖춘 우리 여자 선수 들이 출전한 월드컵에 대해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요. 기대들 많이 되시죠? 네. 저도 그만큼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여자 월드컵이라고 해서 관심을 좀 많이 못 받는 부분은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해요.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진짜 이 더운 날씨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조금이나마 희망과 또 웃음을 네.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텐데 정말 가서 후회 없는 경기들 또 저희보다 더 좋은 경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남자 대표팀이 했던 것들보다 더 높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고 여자 대표팀이 좀 후회하지 않는 경기로 하고 돌아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축구 선수지만 네. 또 여자 대표팀을 항상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때는 또 이제 한 국민이 되겠죠. 축구 선수이기보다 네. 한 국민으로서 또 여자 대표팀을 누구보다 응원할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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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남자요. 청산 뉴스예요. 네, 그럼요. 예. 예, 자, 그, 사실, 남자 월드컵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16강, 우리가 또 신화를 이룩하고, 네. 그리고 여자 월드컵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역사상 처음인데, 네, 네. 남자팀, 여자팀 모두 진짜 멋진 신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월드컵과 더불어서 여자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뭐 엄청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한몫을 한 분들이, 여기, 뭐, 지금은 사실 거기 방출된 분들이긴 합니다만, 골대녀 선수들이거든요. 아나발라팀, 아나콘다와 발라드림 방출 선수들이 있는데 혹시 손흥민 선수 정말 영국에서 바쁘겠지만 영국에서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 있으신지? 네,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아, 진짜요? 대박! 네. 무슨 팀이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짤들로도 되게 많이 보고 네. 영상도 되게 많이 챙겨본데 진짜 네. 저는 생각보다 축구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하는 것도 정말 많이 보지만 다른 분들이 축구를 하는 것도 뭐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정말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여자 축구가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또 많은 사랑을 받게 해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하고 지지 않으려고 그 표정 딱 경기 들어가면 그 표정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항상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전해도 되나 싶을 정도. 네, 그래서 아 정말 아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보여지지 않는 숨겨진 모습들 모습들이 네. 이렇게 경기장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았고 그래서 더 여자 축구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에부터 이렇게 이런 캠페인 또 이런 네. 행사를 하면서 여자 축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네. 이렇게 골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자 축구를 사랑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죠. 와 보시는구나. 예, 지금 뭐 제작진도 와 있는데 지금 네.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와, 영국에서. 네. 혹시 제일 인상적인 선수 한 분만 좀 꼽아주신다면? 네. 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오흥민이라는 별명이. 네. 아니, 혼자만 하는데. 오나우딩이요 아니에요? 아, 바뀌었어요. 오흥민 됐어요? 네, 오흥민으로 네, 바뀌어가지고. 아, 최근에.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진짜요? 네. 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다 봐서 예, 다 보셨어. 네, 다 와서 너무 다들 너무 잘하시고 네. 뭐, 희찬이 누나도 나오시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상호 누님 예, 나상호 선수 하니까 뭐 정말 네. 다 관심 깊게 봐가지고 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와. 저는 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더 많이 부족한 있잖아. 사람들 그 막 네. 거기서 막 더 잘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바로 자기한테 부족하다니까 손을 드는 거. 네, 그래서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이제 발전하려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받아 좀 느껴져서 아. 좀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저희 프로그램은 완전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못해도 즐겁게 하고 네. 언젠가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 네. 예. 그리고 또 골든여의 취지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또 골든여의 취지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다 하시죠? 예. 여자 축구 네. 이제 실제로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축구를 즐겨주시는 팬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사실 축구란 즐기기가 참 쉬운 운동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뭐 장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프로에 있어서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부담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 또 행복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다치지 않고 그냥 매번 상대팀 존중하면서 이 사람들도 나만큼 노력했겠구나 이 사람들도 나만큼 즐겁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하신다면 분명히 매 순간 매일 이렇게 늘어나는 거 내 실력이 느는 거를 분명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즐기신다면 하루하루가 더 축구에 대해서 더 사랑에 빠지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와 진짜 김민 선수는 막 월드컵이랑 네. 뭐 유럽에서 경쟁 같은 축구를 또 하시기도 했지만 네, 네. 사실 축구는 진짜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네. 거죠. 저도 네. 이제 여자 축구인으로서 굉장히 선배 선배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예. 굉장히 영광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그러니까요. 아 선배님이라고요? 어디서 선배님? 아 축구 선배님. 아 그렇죠. 네, 축구 선배님. 축구 집안이시니까요. 네, 그럼요. 예. 네, 축구 선배님. 좀 부담스럽네요. 할게요. 네, 선수님.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제대로 미친 스피드의 비결 아디다스의 신제품 엑스크레이지 패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여기 몇몇 분들도 지금 입장하실 때 네, 트라이얼존에서 렌트하신 엑스크레이지 패스트를 지금 신고 계세요. 저도 지금 신고 있고 손흥민 네. 선수도 지금 신고 있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신어보니까 어떠신지 우리 즉석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신어보니까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자, 손흥민 선수 네. 앞에서 이 엑스크레이지 패스트의 장점을 네. 얘기해보겠다. 어떻게 제가 네. 마이크 가져갈게요. 자, 손흥민 선수 앞에서 제가 되게 느리고 느린데. 되게 여유롭게 플레이하는데 이거 신으니까 왠지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아까 사이코 할 때 예. 엄청 빨리 뛰게 됐습니다. 부스터가 달린 것처럼. 네. 예. 네. 또 계십니까 혹시 또. 이 축구의 장점? 예. 아디다스 제품 신어봤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발을 착 감아주고요. 최고입니다. 부담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네, 지금 예. 저도 좀 무서웠어요. 눈에 약간 광기가 돌았어요. 네, 네. 저는 튀어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바로 다리
빨리 걸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튀어나오면은 다시 네. 네. 태클 잘하시죠. 네, 그럼요. 예. 자, 다음 또! 한 번만 더 네. 마지막으로 해보신다면? 혹시 우리 AMFC 선수들은 안 신었어요? 네. 아, 신어보신 분들, 오늘 신으신 분들 중에 자, 우리 아람이! 엘리제, 엘리제! 네, 우리 아람씨! 예. 자, 엘리제 YB 자, 아, 이거 긴장되시죠? 아, 그걸 왜 들고 긴장되시죠? 네. 매번 제가 그래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아까 이걸 신고 해봤는데 되게 생각보다 패스가 잘 나가서 구매할까 생각도 안 했어요. 구매할까 생각. 네. 이쪽은 전혀 보지도 않고 오나미 씨에게만. 아니 오늘 엑스 크레이지 패스를 신었는데 골키퍼를 봤다고. 그게 좀 아쉽네요. 그것도 필요하죠 사실 골키퍼도. 네. 아,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얘기할 건 아니니까 뭐 팀이랑 뭐 알아서 협상하셔야 하실 거고. 현명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현명했어요. 그렇죠. 자, 이 엑스 말도 안 될 것처럼 빠른데 네.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스피드로 좀 먹고 사는 사람이라. 월드클래스 스피드죠.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빠른 건 아닌데 네. 이 축구와 덕분에 미친 듯이 빠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분명히 뭐 내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이제 합류해서 이 축구화를 신게 될 건데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되고 또 특별한 축구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럼 이 스피드. 아 근데 발음이 또 영국이셨으니까 엑스크레이지 파스트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파스트가 아니에요. 엑스크레이지 파스트. 네. 여기 아시던 분들은 파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사장님 맞나요? 네. 파스트? 엑스크레이지 파스트. 파스트. 네. 아, 이게 제가 억양으로 놀리니까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아, 배송자 언어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 브리튼 스타일은 또 파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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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이걸 신고 새 시즌부터 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 시즌에 이걸 신고 뛰시는 걸 저희가 방송으로도 중계로 볼 수 있고 그럼 내년 1월에는 아시안컵 때도 이걸 신고 뛰시는 건가요? 아시안컵 때까지는 이 색상으로 아마 착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네, 이 모델로는 아마 경기를 치를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진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는 끈을 빼고 싶거든요. 네. 여기 다 끈을 다 지금 메고 계신데 저는 항상 끈 없는 축구를 신다 보니까 우리가 뺄게요 아니 끈을 잇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있고 아 이거는 제 취향인데 뭐 존중해 주신다면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아디다스 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뺏어 신는 걸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세요. 축구화도 근데 끈이 없는 게 나와서 저는 끈 없는 축구화만 신어가지고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끈을 도대체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서 예, 예. 저는 끈 없는 축구화를 좀 오래 신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서 좀 이게 편하더라고요. 예. 벌써 빼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 없는 버전이고 저는 그거 안 주시더라고요. 드릴게요. 드릴 거는 자, 아, 이거 안 되겠다. 여기 풋볼에 미친 예, 미학인 생물체 팀입니다. 자, 그러면 엑스크레이지 파스티를 신고 내일 있을 아디다스 우먼스 서울 풋살 컵에 출전하실 이 16팀. 네. 이 팀에게 저는 손흥민 선수의 응원 메시지로 토크쇼를 마무리할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일단은 이 16팀이 이 대회를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의미를 두고 또 엄청 리스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존중하게 되고 엄청 응원하게 되고 뭐 사실 제가 내일 오히려 이 자리에 와서 응원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기대했어 오신다는 줄 알았어요. 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응원을 갑자기 했네요. 네, 뭐 사실 진짜 내일도 엄청 더울 텐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서로 존중해주시고 또 서로서로 즐거운 경기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아 내일 이런 경기가 있구나 이런 토너먼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응원할 테니까 꼭 재밌는 경기 또 결과에 막 의연하지 마시고 네. 정말 이런 행사 또 이런 캠페인 또 이런 경기 토너먼트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즐기고 재밌게 경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정말 우리
그럼 여러분들 내일 경기도 즐겁고 다치지 않는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수에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미리 출전팀 분들께서 미리 제출해주신 다섯 개의 질문을 저희가 미리 받아놨어요. 네. 네. 먼저 우리 품미세 팀이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품미세 팀. 네. 네. 마이크 좀 던져주십시오. 네. 마이크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네. 풋볼에 비친 미확인 생물체 팀.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품미세를 대표하게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풋살이나 축구를 하다 보면 이제 강한 상대팀을 친선이나 경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이겨내지 못하는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실력 차이도 있을까, 경험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내노라 하는 이제 선수들이 많은 프리미어스 있는 손흥민 선수도 이런 경험에 대해서 극복한 경험이 있는지 만약에 저희한테 이런 생각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분이네요. 네. 질문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좀 당황스럽고. 사실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저의 꿈이 제가 뭐 정말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야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형민아 그 꿈은 솔직히 너무 무리잖아 뭐 말도 안 돼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제 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는 정말 저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부딪히면서 이게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거를 베껴올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축구도 그렇고 풋살도 그렇고 팀 스포츠잖아요. 네. 저랑은 저도 뭐 지금 토트넘이라는 팀에 있지만 저희보다 분명히 좋은 구단이 있고 저희보다 강한 팀이 있지만 이런 팀을 상대로 기가 죽기보다는 아 이런 팀이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거를 잘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스펀지처럼 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아니면 또 우리 팀이 또 발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권투 선수들이 되게 많이 맞아야 좀 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축구도 많이 맞아봐야 느는 거예요. 뭐 1대0으로 지던 네. 2대0으로 지던 3대0으로 지던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전하고 네. 또 그 문제점은 어떻게 발전할 건지를 찾아내는 게 어찻 보면 앞으로 숙제일 것 같은데 네. 맞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자주 뭐 말이 좀 그렇지만 더 자주 좀 아파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분명히 더 좋은 팀으로 발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손흥민 선수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항상 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질문도 너무 좋았고 대답도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강등됐거든요. 져서 네. 많이 아픕니다. 강등된 거는 어찌 보면 네. 또 다시 올라갈 길이 있다는 거니까 전 아직 강등은 아직 한 번도 안 돼요. 아직 이겨본 적도 없어요. 네. 그렇죠. 자, 어쨌든 질문을 품미세에서 오, 네. 멋있는 질문을 주셨어요. 한계를 만났을 때 오히려 네. 배운다는 자세로. 자, 다음 질문은 골대녀 아나발라 팀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주실까요? 네, 네. 우리 성희 씨. 리오넬 성희, 네. 리오넬 메기로 불리는 네. 분이죠. 혹시 그 세레머니 중에 제일 많이 하셨던 찰카 세레머니 다음으로 혹시 생각해 두신 세레머니가 있었을까요? 전국민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아 전국민 따라하고 있나요? 지금 네. 뭐 그 17세 월드컵 때도 이걸 보세요. 예. 17세 월드컵 때도 선수들이 다 따라하고 그렇고 그리고 막 신랑 입장할 때 신랑들도 따라해요. 네. 그리고 또 신발, 이러고 네, 골대녀 경기 때도 세레머니로 많이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영광이네요. 네. 영광인데 뭐 사실은 이만큼 인지도를 높였으면 아 바꿀만도 한데 하지만 네. 저는 아직까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세레머니를 하게 된 이유가 내가 골 넣는 골이 마지막 골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리그고 또 어려운 경기를 항상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 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좀 항상 캡처해놓고 싶고 그 장면을 내가 좀 저장해놓고 싶다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좀 그렇게 해서 세레머니를 만든 이유가 있는데 좀 다른 세레머니를 만드는 거는 또 저희 따라하시는 분들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세레머니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저의 좀 아이코닉한 세레모니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당분간 찰칵 세레모니 계속된다. 네. 계속 보면 되겠습니다. 몰려달라는데.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캡처해놓고 있습니다. 또 콜라보처럼. 너무 좋다. 예. 자, 찰칵 세레모니 다음 시즌에도 계속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오 페미니노 팀의 질문 기회 한번 드릴게요. 네, 여기 네. 리오 페미니노. 리오 페미니노 앞에 계신데요. 경기 전에. 아, 지금 왜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아, 부끄러울 수도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네. 고백한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셔가지고 네. 마이크를 왜 쥐어짜요? 네. 경기 전에 아니 배성재 아나운서를 보세요. 아 저는 만만한 거예요. 네. 네. 경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만의 루틴이 있을까요? 마이크 지금 얘 분해되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지어져서 수건처럼. 네. 모르겠어요. 뭐 다들 어떻게 좀 하세요?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나? 어떻게 하세요 주로? 루틴. 본인은 어떻게 하세요? 경기하기 전에 진정이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경기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들을 해야 더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 끌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 저는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 하 말하기 싫다 지금. 약간 그렇죠. 그렇죠. 네. 집에서. 아니야. 근데 이게 방법이 될 수도 있어.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선 뭐 이거는 다 존중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뭐. 네, 이제 저는 바지 밑두리를 바지 안에 넣어요. 원래 너무 배바지를 입어가지고 이승훈 네, 형님이 네. 너무 올려 입는다고 네, 네, 놀림을 좀 많이 받았지. 빼 입어요. 네. 저는 네. 일단은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해요. 좀 생각을 편안하게 하고 버스를 이제 경기장에 딱 차러 이제 딱 타는 순간부터 이제 경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 이런 상황 때 있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최고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되게 엄청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냥 경기장 딱 들어가서 내가 어떤 팀이랑 상대하든 어떤 수비랑 상대하든 아 그냥 내가 최고다. 그냥 뭐 나를 막을 수비는 없으니까 그냥 자신 있게 하자. 그냥 팩트니까. 그래야? 네. 팩트니까. 오 너무 멋있다. 네.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경기를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막 축구하는 막 왼발부터 먼저 신고 맞아. 뭐 막 경기장은 오른발 먼저 가고 뭐 아대 뭐 이런 거 왼발 먼저 신고 뭐 하여튼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거를 좀 해야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추천해드린 건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좀 이걸 내가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아 내가 이거 못해서 경기를 못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경기를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서 항상 얘기해 준 건데 경기장 들어갈 때는 너가 어떤 상대랑 하든 누구랑 붙든 항상 너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임하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내일 경기할 때 뭐 누구랑 붙든 내가 최고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네. 어떤 행위에 의한 루틴을 하는 것보다 진짜 내가 최고다라는 마음가짐 루틴이야말로 네. 최고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이번엔 FC 엘리제 팀에서 또 질문 있으시다고 네. 예. 누가 주실까요? 엘리제. 예. 어떤 질문일까요? 요즘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혹시 축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중간에 힘든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힘들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오가 아니라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제가 어릴 때부터 공을 쫓아갔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냥 진짜
눈 뜨면 공을 찾았어요, 저는. 그래서 뭐 막 힘들었던 순간들이 뭐 엄청 많진 않았지만 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고 힘들었던 순간에는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내가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내가 얘를 축구공을 왜 쫓아가게 됐는지, 내가 축구공을 보면서 왜 하루를 시작했고, 내가 축구공을 보면서 왜 웃게 됐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이거에 되게 소중함을 진짜 모르고 지나갈 때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 정말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소중함을 가끔씩 모를 때가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사치예요. 아. 네. 왜냐면 내가 좋아서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너 이거 해, 너가 좋아하라고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정말 좋아해서 쫓아갔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포기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에 대한 웃음, 공에 대한 즐거움,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항상 그 어려운 순간,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와.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팀, 원더티처님. 예. 선생님들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원더티처 누가 대표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 질문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질문하고 저는 이렇게 가슴을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야? 깜짝 놀리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보다는 아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여자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여성분들이 많지만 여자 축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마지막으로. 아~ 역시 대표로 네. 이제 여자 축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부탁하셨는데 네. 진짜 똑같아요. 저는 뭐 남자 축구 선수들도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지만 여자 축구 선수들도 정말 훌륭한 선수들 많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관심을 받고 이만큼의 사랑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 축구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밑에서부터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의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정말 남자 축구 선수들도 여자 축구 선수들 대회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진짜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잘 지켜보고 있고 항상 응원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도 기뻐요. 또 이 저로 인해서 이렇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면 더욱더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걸음에 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여자 축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처럼 여자 축구 많이 발전시켜 주시고 네. 지금처럼 즐겁게 재미있게 축구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원해 주려면 또 많이 봐주셔야겠죠? 네. 또 7월 25일에 이제 콜롬비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로코전, 독일전 차례로 펼쳐지는데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미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Q&A 세션까지 마치고 2023 FIFA 여자 월드컵 이야기 그리고 풋살컵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세션은 아주 특별한 슈퍼손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스킬을 훔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와, 진짜 이렇게 지근 거리에서 코앞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 원포인트 레슨 진행을 위해서 와, 대박. 네, 아까 경기를 펼쳤던 육구장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네. 자,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는 잠시 운영사무국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입구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자.